오늘 남은 시간 어떻게 장 마감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데일리온 성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좀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지표들을 주시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오늘 마무리 전략 세우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CPI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예상치 5.2%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좀 관망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섹터의 좀 변화가 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은 좀 더 활발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아침이었죠. 하나증권에서 에코프로에 대한 매도 의견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 2차전지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닥은 지수가 약세를 좀 보이는 반면에요. 상승 개수는 여전히 970개가 나타나주면서 종목의 상승 개수는 많이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순환매가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우리가 CPI를 좀 확인을 하고 가야겠습니다만 종목별 투심에서는 훨씬 더 좀 양호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좀 바톤 터치하듯이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시총 3위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도 지금 뭐 좀 관망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2차전지의 차익 실현 매물들에 대한 훈풍이 함께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순환 매들을 좀 노려보시면서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좀 유심히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뭐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해 보기 좋은 종목인 코리아 서킷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PCB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라닉스라든가 인터플렉스, 뭐 시그넨틱스 같은 자회사를 보유하면서 PCB 쪽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과 자율주행에 대한 고부가 PCB 쪽에 대한 매출 증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 국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흐름들을 좀 가져가 보신다라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키트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킷까지 오늘 시장에서 저희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